안녕하세요. 골프TV 모바일 골프 방송의 박도현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골프스윙, 우리 회원님들도 원하시죠? 네, 오늘은 허리 회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허리 회전, 수평 회전, 벨트 라인 수평을 유지하라, 이러한 레슨 많이 받아보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몸통의 회전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 엉덩이가 기울어지면 안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집에 세라밴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는 이걸 요가 매트를 끼우는 밴드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를 제가 일단은 다리 사이에 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릎 위에 끼워주시고요. 얼라이먼트 스틱이나 집에 쓰지 않는 샤프트가 있으면 이렇게 살짝 끼워주세요. 사이에. 그러면 일단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의 이 하체 스윙을 이 얼라이먼트 스틱 끝이 볼 방향으로 목표 지점 쪽으로 더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팔꿈치 안쪽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시고 목표 지점 쪽으로 밀어주고, 이때 이 스틱은 오른발 뒤쪽에 이렇게 내려져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윙, 얼라이먼트 스틱이 볼의 방향으로, 목표 지점 쪽으로. 이때는 피니시까지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가면 일단은 오른발이 이렇게 바로 떼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왼쪽의 중심 이동이 아주 잘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탑에서 다운할 때 어떻게 볼 방향으로 끝이 밀어지는 느낌. 오른발이 띄어지세요. 일단은 이러한 형태로 좀 집에서 또는 연습장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연습 드릴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한번 느낌이 오는지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프유TV 모바일 방송의 박도현이었고요. 우리 회원님들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